아싸 쌍란! 낭만의 쌍란 고고! 약간 진짜 이제 예전에는 정규전에 사다가 전장이란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온 거라면 이제는 그냥 선술집 난투 같은 느낌이 되지 않았나. 1레벨에서 무한한 카드 봐야 된다고? 왜? 어? 나 이거 뽑았는데? 이러면 안 돼? 황금보상이 아 그러네. 어차피 이게 아 그러면은 이미 이걸 골랐는데 알렉은 진짜 업해야 되는 하수인인데 아니 영웅인데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어라. 난 그랬으면 좋겠어. 좀 템포를 많이 늦춰야 될 것 같아. 한 판 한 판이 짧다고 재밌는 게 아니야. 템포를 좀 많이 늦춰야 된다고 난 생각해. 뭔 말인지 알지? 그 뭐지? 나 그 해본 것 중에 나간데 그거 있잖아. 나간데 무한으로 엄청 세지는 거. 재밌지. 해보면 나도 재밌지 그 뽕맛. 근데 너무 너무 좀 나갔어 이거 봐. 롤체가 올라오고? 아니죠 반대죠. 전장이 인기가 떨어질 때 롤체가 올라온 거지 롤체가 와서 전장 인기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템포 느린 노잼병 영물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2턴 쯤에 3등 돼서 자동 순방됨 개꿀이. 노잼병 영물? 그런 게 있어? 더미를 또 만났어. 와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업하자. 어? 야수덱? 아니야 나 용해야 되잖아. 나 용해야 되잖아. 다 팔고 업하라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출출한 지옥비룡? 사령관 드라키사스? 이게 좋을까? 3이 더 좋아? 1하고 전환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차원 날개 씨. 이거 폐허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I'm all in. 어떤데 어떤데? 빛나리 어떤데? 왜 이렇게 약하지? 아 아직 8렙이구나. 아 8 6턴이구나 6턴. 불안?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내가 빠질게 친구야. 이거 뭐야? 드라스칼이 필요 없잖아. 이거 사고 팔고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하고 리롤 두 개? 리롤 두 번 해서 뭐 이거라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선술집도 강화해줘? 그러네. 어? 디스코 셔플 축은 좋다. 이거를 엿다 쓰면 황카 발견이야 그죠? 이거 엿다 쓰면 한카 발견이야. 지금 살까? 아니야 지금 사면 돈이 없어. 이거랑 이걸 팔고 써도 되는데 그럼 돈이 없고. 아니면 여기서 전화마수인을 두 개 팔고 발견해? 황카 X 다크문 경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누가 1렙롤 하는 팔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얘를 골라버려서 1렙롤이 안 돼. 안돼 안돼 우리 요정용 전장 이제 맵 영향도 받아요. 자 볼까요? 폭력을 만끽하고 그 하수인들의 요교죠? 보여도 필멸자들은 소름이 돋을 거야. 황금이 됐는데 버프를 바르고요. 다크문 경품. 아 이걸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쓰는 거구나. 아 그래서 1렙롤에서 이걸 모아두는 거구나 이 녀석들이. 얘 1렙롤에서 4개 모았고
세 개 모았고. 아,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보면, 이거를 안 해보면 이걸 모른다니까. 슬슬 하수인을 고용해야 한다. 알겠다. 너희 필멸자들의 동전을 받아가라. 응? 완벽한 바람 소리. 완벽한 바람 소리야. 어, 뭐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문제는 8턴 경품 보라고? 왜 이거 마지막에 보라며? 근데 철수형은 알아도 맨날 오픈초처럼 이악 물고 불안만사 잔슴 나고 채팅창에 칠광. 그건 맞아. 내가 지금 전장을 못하는 건 메타 때문은 아니야.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얘 이거에서 불안 찾고 그거 찾으려고 그런 거지. 그 7코스트 기물 그거. 얼방 걸어놔야지 인마. 양반스럽도다. 진짜 미치겠네. 아 씨. 이보다 더 뛰어난 위협은 손에 꼽을 것이다. 나약하고 무능하구나.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볼까? 누가 전장을 이렇게 잡박같이 써도 세 턴까지 세 턴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봐야 돼. 새로운 영능 발견 6단계 하수인. 어 좋은데? 어제 투기장 하다가 멘탈 바사삭해서 급방종했는데 전장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는 걸 보면 사실 갓겜 아님. 그럴지도. 어? 이거 지금 하면 되나? 선술집? 이거? 아 미리 한 건 안 되는구나. 아 서순. 아 서순. 어차피 사기치는 맛으로 할 거면 체력을 한 60으로 늘려주면 안 돼? 진지하게? 어차피 그러면 또 노잼 된다고? 지금도 뭐 사람들 많이 안 하잖아 노잼. 그럴 거면 이렇게 사기치는 맛을 보여줄 거면 체력을 좀 높여주면 안 돼? 영 밸런스요? 영 밸런스 지금도 안 맞잖아. 지금 영 밸런스 개 안 맞지 않아요? 아직도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지금 해보니까 재밌긴 하거든? 너무 템포가 빠른 것 같아. 착한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난 일단 메인은 초코민트고 디저트는 민초우유야. 미리 선고하는 거야. 하지마. 그 착한 분들이 화내. 안 주나? 할래. 전화 안 보 없나? 빨리 돌려야 된다고? 아니 뭘 알아야 돌리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빨리 돌릴 수가 없어. 뭘 골랐어야 되는데. 아니 뭘. 아니 알아. 아니 나는 전 알아야 돌리지. 아 영능이랑 잘 맞는다고? 어 그러네. 아 정령을 하라고? 아 알겠다. 너희 필멸자들의 동전을 받아. 네 싸움을 도울 정령한테만 되잖아. 하수인 텍스트 보면서 너무 폭력적인데 안 해봐. 오래 안 했잖아. 그리고 여긴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수인 전체 황금 하수인 되는 전형물 걸려서 이형 돈 다 못 쓰고 허둥지둥 되다가 30 골드 남는 거 보고 싶다. 가능해 가능해. 근데 그거는 영웅 골라야 돼. 그 이거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분가? 아니 나 요정령이 때리면 이겼다.
아하! 우하! 지금 한 9턴쯤 돼, 9턴, 10턴! 설수형 내일 한 턴 뒤에 강화되니까 이제 12턴, 이제 12턴. 청소 정도가 50이라면 100만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6에서 70 정도만 청소하는 게 좋을까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도 여자친구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해도 여자친구는 더러울 거야. 특히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세요. 화장실 청소.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는데 여자들은 화장실 청소에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뭐 남자들도 뭐 나도 남자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면 응 알았어.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준에선 그랬어요. 근가라고 말한 사람 특 최소 여자친구 안 만나봄. 농담입니다. 해야 되냐? 방울뱀을 하나 써야 되나? 10골드가 누적됐어? 이제 이거 팔자. 어허, 철수 형이 지금 몇 년째 결혼한다 한다 하면서 사기치는 거랑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 너만 그래, 미친놈아. 나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내놓을 거야. 죽기 싫어. 이겼는데? 아 모르겠다. 근데 이긴 것 같은데? 얘가 발망치에다 있어. 근데 체력 많아가지고 얘 때문에 이길 것 같은데? 궁합체? 빛날에 있고 이거 체력 많아서 이건 이겼어. 찌끄레이가 많이 나오네? 어? 지나 이거? 어 근데 얘도 나왔는데 얘 체력이 낮아가지고 하체가 부실해서 이거 나왔으면 이긴데? 오케이 하체 운동 좀 하지. 공격력 중 언데드니까 뭐. 어? 엄마공 놈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 23골드 뭔데? 알겠다. 너희 필멸자들의 동전을 받아가라. 네 손으로 쟁취했구나. 어? 흉기물도 좋은가? 아 모르겠다. 뭐가 좋은? 어, 칼, 어, 한 개?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38초 시간이 없네. 나 전투기물이 없네. 어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열받게. 발당 손은 느리지만 할 건 다 했다. 이거는 질 수가 없죠. 얼방 하나 걸어놨고 빛날의 질풍 주라고? 빛날의 질풍을 어떻게 주는데? 아 이거 첨보? 아 그럴걸.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음.
골드힐 내리고 전환만 사고 팔면 무한 시너지라고? 어떻게 무한입니까? 내가 어차피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돌아온 조축해 인자기 선발 풀타임 득점하고 승리하기. 난이도가 있어요. 나 전함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맞나?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로. 뭐야 이거? 아, 이골드 내리고 전환만 하면 된다. 그럴 것 같다. 내가 손이 느려가지고. 빨리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빨리 할 수 있어야 빨리 하지 뭐지. 나도 뭐 빨리 하기 싫어서 빨리 안 하나? 참. 진짜 잠깐만. 진정한 힘을 지닌. 아,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사실상? 에라이? 아, 못 샀다. 아이씨. 근데 안 질릴 것 같은데요? 아니, 전장이라는 이런 게임에서, 아, 물론 뭐 다른 게임들도 어느 정도 피지컬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 너무 피지컬만 중요하게 해놨잖아. 이게 머리가 우선이 되고 피지컬이, 만약에 이게 재능이 한 7이고 아니, 피지컬이 한 3 정도까지는 인정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이쯤 되면은 피지컬이 부잖아. 아니 좀 우리가 또 그 나이 많은 플레이어들도 좀 존중해 줍시다. 근데 잠실사는 40대 미혼 비만 인터넷 방송인 중에는 피지컬이 좋은 편이긴 해. 그건 맞아. 컴 성능도 중요하다고? 맞아. 불만이면 본인이 게임을 만들어야 한. 아이, 그건 또 너무. 놈들의 발버둥은 허사였구나. 이제 좀 빨리 해볼까? 나 스피드 좀 올려줘. 스피드. 아 이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황란이 나오잖아? 그럼 안 돼. 황란 나오면 나 손 더 느려짐.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난 좋을지도. 황란 나오면 큰일 나. 채팅창 터짐. 아 진짜 철면심 눈 썩네 개못하네 난리 난리다. 나오지 마라 황란. 모든 정령이 될 수 있다고? 이거 피고 왜 갖고 있는 거야 나? 필요 없잖아. 짜잔. 그 하수인은 주인님의 힘을 맛보았을까? 아, 진짜 개 힘드네. 아, 저 요정님 왜 안 샀어? 아, 이미 한카라? 하긴. 약점이었다. 여기 보수다. 돈 다 썼다. 돈 다 썼다. 잘했다. 뭐야? 약해 빠졌잖아, 녀석. 그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성 싶으냐? 뭐야, 얘랑 나랑 둘이 남았어?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질 수가 있나? 그래도 얼방 두 번 안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잘했다, 그죠? 아닌가, 얼방 또 나올 수 있나? 아니, 저 얼방 안 되죠? 얼방 한 번밖에 안 나오죠? 31골도 왜 돈이 자꾸 느냐? 아,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아, 이거 나눔하고 싶은데, 무소유? 아무리 사상계딸이 사상계라도 연속 1등 했으면 솔직히 잘한 게 맞는 거 아니? 님들이 이 나이 먹으면 사상계에서 연속 1등 이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못하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줍시다 우리가. 아! 아! 용 안 샀어! 버프 용은 왜 안 사는 거야? 조용히 임마! 정신없어 죽겠는데. 잘한 걸 칭찬하라고. 잘한 걸. 못한 거 임마 욕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주 그냥 지 하나. 너 임마, 너는 놓치는 거 더 많을 수도 있어. 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어. 채팅 보지 말고 집중하라고? 아 언제 다 해? 아 짜증나. 마다 뚱뚱하고 맨날 지각하고 청첩장 가지고 사기친 걸로 욕해. 아니 돈 그래도 다 써간다? 그래 전함 나오지 마라. 전함 나오지 마라. 이제 전함 나오면 피곤해진다. 씨발 못할 때는 개지랄 하더니 잘할 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개새끼들 칭찬해 개새끼들아. 아싸 쌍란! 낭만의 쌍란 고고! 돈 다 썼다. 어떤데 어떤데? 돈 다 쓴 거 어떤데? 어 근데 얘 갑자기 세 보이는데? 야 얘 갑자기 왜 세졌냐? 허풍선이 뭐냐? 어 잠깐만 졌는데? 어, 아니다 아니다 비겼다. 어 뭐지? 어 이 녀석 봐라. 나도 허풍선이 줘. 그래, 네 것이다. 나 전함 없잖아. 아, 이러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메커니즘. 바보라고? 왜 바보야? 왜 바본데 임마? 내가 왜 바본데? 얼마나 잘한다고. 오케이. 어때? 어때? 허풍선이 어? 아니. 바본가? 서순? 이게 맞지 않나? 아니야? 에? 에? 바보 바보. 아니 한 번 더 내. 여기서 불안 찾아. 할래. 또 났어. 게임이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못한다고 이왕 물고 개 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하수인을 고용하는 어떻겠느냐. 하수인을 고용하는 어떻겠느냐. 아이 몰라 씨. 아! 불안 못 내. 전장 한창 하실 때 이 정도 피지컬이었으면 야 뭔데? 1등 한 3년쯤 했을 때 3,500 뭔데?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하루하루 달라져? 이게 그 말로 만들어서 괄목상대인가? 아니 상대가 하루하루 달라. 죽었니? 아 얘 공격력이 13,000이었어? 아 그래? 아 얘 만이었어? 천 아니었어? 아 13,000이었어? 나 천인 줄 알고. 아, 1300인 줄 알고, 아, 이거 어떻게 교환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우승.
1등